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그자 시간 내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 본다. 할머니랑 이런 거 봐서 너무 행복하네. 따뜻해, 그지?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다. 물이 너무 예뻐서 CG 같아, CG.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해 오늘? 좋았어? 사실 맨 처음에 캠핑을 딱 했을 때 우리 진짜 이 테이블 만드는 것도 한세월이 걸렸잖아. 그래서 아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기 구워 먹고 미역국 만들고 했는데 할머니가 뭔가 그때서야 얼굴에 좀 생기가 두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. 네가 좋으면 뭐 됐다 고맙다 야 이런 자리도 마련해주고. 우리 유진이가 이제 다 큰 것 같아. 할머니가 이제 차츰차츰 필요 없어질 것 같아. 그치? 에이 아니야 아직 많이 필요하지. 할머니랑 떨어져 지낸다는 생각을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저는 못 살 것 같아요, 할머니 없으면. 할머니랑 저랑 평생 살 것 같아요. 나중에 결혼해도? 네. 아, 진짜? 이제 그 미래 남편분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저는 된다면 엄마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할머니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. 대릴사회는 대릴사회. 신혼여행 이런 것도 같이 가고? 신혼여행까지는 모르겠어요. 강지훈 선생님처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. 이거 녹화하고 나서 하길 잘한 것 같아? 저런 얘기도 처음 나눠보겠다. 잘한 것 같아? 그래. 할머니도 처음에 제목에 아빠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하지 말자고 우리 막 그랬잖아 싫다고 했는데 네가 가감이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했는데 잘한 것 같아 그지? 근데 뭐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 이제 막 예전부터 이제 할머니가 막 가정사를 남한테 막 밝히기 싫고 이런 게 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약간 많이 부담스럽고 그치. 또 아빠랑 관련된 이야기니까 솔직히 나가기가 조금 싫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 약간 우리가 걱정했던 거랑 달리 뭔가 좀 색다른 걸 해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. 그렇구나. 진이는 이때 살면서 아빠한테 대해서 살면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. 근데 아빠랑 나랑 뭐 같이 있었던 시간이 짧은 만큼 그에 대한 추억거리도 없었고 참 그냥 할머니랑 엄마가 생각이 안 날 만큼 행복하게 살게 해줘서 아 맞아요 그냥 생각이 안 나서 안 났던 것 같아